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번 주뭐 사거래일 진행이 됐는데, 사실 뭐 이번 주 사거래일 동안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주분들은 사실 레이크 머티리얼즈만 보면은, 아, 주식하기 싫네. 약간 이런 생각 분명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그쵸.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수가 뭐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나만 그렇게 소외됐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이번 주 내내 방향성을 못 보여줬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뭐 하나 움직인 게 없었죠? 되려 뭐예요? 반도체 종목들 하락을 하면서 지수 하방에 힘을 더 보태버렸습니다. 굳이 안 보태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보탰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 뭐다? 테마주들이 움직이겠다라고 했는데 유리 기판 쪽은 힘을 많이 잃었고 전기전선 외에는 볼게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전기전선 말고는 별로 볼게 없는 시장이었다. 그럼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어제 장중에 제가 또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실적 이슈가 나왔고 제가 장중에 영상 찍을 때가 마이너스 한8.5% 정도 진행이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7. 몇 프로로 마감을 했죠? 아니네요. 8%로 마감했네. 근데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이제 변곡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격이 바로 이 2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뭐예요? 이렇게? 지금은 사실 이미 여러분들 실적 나왔죠? 전고체 관련해서 딱히 움직임 없죠? 그렇다고 해서 큰 틀에서 2차전지 움직임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로 집중시킬 만한 이목을 끌 만한 이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일 당일에 수급을 체크하면서 가격 구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다행히도 뭐예요?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매수, 기관들은 조금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과거에도 뭐예요? 뭔가 꾸준함은 사실 별로 없어요. 매도만 꾸준하게 한다. 그럼 이 종목은 아무래도 누가? 이 외국인들이 좀 포지션을, 그러니까 양봉과 음봉을 만들 때이 외국인들이 영향을 훨씬 더 많이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코스닥 외국인 매도, 코스피는 매수였어요. 코스닥은 매도 나오면서 수급 상황, 뭐 이슈, 뭐 이런 거다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뭔가 좋은 흐름을 보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또 보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게 맞고, 그리고 어제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이 2만 원에 대한 기술적 반등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지. 사실 차트상, 물론 차트가 모든 게 정답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만, 그 대외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이슈가 없을 때는 현재 차트 가격의 흐름이 어떤지 정도는 볼수 있죠. 그거 말고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참고할 만한 게 없었어요, 사실.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 2만 원 강력한 저항이었는데 지지로 바뀌었고 다시 한번 2만 원까지 과거에 지지 나왔던 구간까지 떨어졌구나. 게다가 장기 입형이 맞물리고 고점이 빠지는, 즉 여기서 이렇게 수렴을 해 나가는 그 구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개를 틀어주면 돼요. 근데 제가 이 지수를 끌고 가는 네 가지 업종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근데 반도체는 피로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좀 밀리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역시 어때요? 해벌레 하고 있죠. 그리고 남은 게 지금 바이오하고 2차전지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피로감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 아니면 지금 바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 될지, 2차전지가 될지, 일단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도 몰라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외국인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매일매일 분석을 하고, 매일매일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2차전지다, 바이오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바이오 종목들, 시장에서 힘을 좀낼수 있는 바이오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도 지금 2차전지와 좀 비슷해요. 어떤 모습이다? 방향성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방향성을 보여줄 위치에 와 있습니다. 2차전지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과연 어떤 이슈로 어떻게 빵 터트려 줄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만 원에 대한 라운드 피격관 지지관 체크한 다음에 그 외적으로는 뭐 보시면 된다? 시장의 강세 업종이 누가 될 것인지에 우리는 포커스를 두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제 음봉 나왔고 뭐 오늘 뭐 잠깐 버텼고 하는 것에 너무 캔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실 필요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세로 지켜보자. 그게 최선이다. 현재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관망하는 시간 동안 그럼 나는 손가락 쪽쪽 빨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죠. 저희 또 홍대TV 주도주 체험 받아보시면 됩니다. 저희 홍대TV 주도주 체험 오늘도 저희는 요번 주 사거래일이었는데 저희가 한 주에 목표로 하는 수익은 25%입니다. 근데 저희가 27%도 넘겼고 오늘 한 종목도 보너스로 드렸는데 이것도 수익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으로 인사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주 또 같이 또 제가 한 주에 25% 목표 수익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보고 왔다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채널 영상 댓글에 링크 있고요. 링크 누르시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